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켜야죠.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요. 우회전입니다. 아? 왜 꺼졌어? 자, 시동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뒤로 밀린다, 뒤로 밀린다. 기어 안 바꾸잖아, 본인이. 기어 안 바꿨잖아. 시동 꺼먹은 거야, 그래서. 차단 놓고 우회전하니 이게 시동 꺼먹은 거야. 응? 자, 잠깐 백해. 자, 이번에는 C코스 갈 거예요. 자, A코스하고 C코스를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 걷는 거 보이죠? 자, 왼쪽에 횡단보도 보이죠? 초록불이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왼쪽 거울 보면 뒤에 보시면 차 한 대 서 있죠? 거울. 차 한 대 서 있죠? 거기 정지선이 있죠? 우리 정지선을 지금 지나왔죠? 정지선을 지나왔기 때문에 저기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보행자 보호 위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차처럼 뒤에 있으면은, 정지선 뒤에 있으면 초록불 들어왔을 때는 가면 신호위반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똑같은 원리야. 정지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신호등 있죠? 우회전하실 때 신호등 있죠? 거긴 정지선이 없거든. 그래서 보행자 보호위반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혹시라도 신호가 걸려서 초록불이 걸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고 대기합니다. 그죠? 감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 하면 본인이 네 하면 누릅니다. 자, 멘트가 들렸죠? 그럼 좌측간 밝히고 계기판 보면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빨간불 없애주고 자, 기어 잡고 있고 기어 잡고 있어요. 이제 갈 준비 왼쪽 보고 차 오죠?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옆에도 핸들 약간 미리 꺾어놔도 돼요. 자, 검은 차 가고 나면 이제 기어 넣으면 되겠네요. 네, 이때 기어 넣으면 돼. 기어 넣으세요.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클러치 잘 들고, 그렇죠. 네, 깜빡이 꺼주고, 그렇죠. 알겠죠? 네. 제한 속도 60km 3단. 구간입니다. 내가 3단 하는데 바로 안 넣어도 돼요. 느긋하게 넣으세요. 자, 브레이크 발. 빨간 불. 브레이크 발. 잠시 후 제한 속도 클러치 밟고. 저 앞에 정지합니다.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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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려요. 클러치 밟고 기어부터 빼. 클러치 밟고 기어부터 빼라고. 시동 걸어, 이제. 알겠죠? 기어 넣고 있지 말고. 가끔 이쪽에, 방금도 이제 보면 발이 빨랐죠? 손이 가기도 전에 발을 들어버리잖아. 꺼지는 거예요. 자, 가끔 오른쪽에서 차 쓰는 분들이 있어. 쓰면 안 돼요. 도로 두 개예요. 여기 쓰는 거예요. 우리 직진이니까. 여기 우회전 아니에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 한번 멈췄다가 빨간불이지만, 빨간불이죠? 네. 우회전 가능, 그죠? 네. 이럴 때 오다가,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쭉 오다가, 자, 빨간불이니까 멈췄다가, 잠깐 대기, 이제 초록불 들고, 초록 들죠? 네. 이때는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서 있으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뒤에 서 있으면. 그때는 정선이 약간 밟아도 되니까 약간 앞으로 가가지고 신호등 보이게끔. 네. 그죠? 네. 저쪽 신호등은 초록불 들어와도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 보행자 보호위반, 여기 신호위반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자, 출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그리고 천천히. 네, 속도 올리고 붕. 3단. 여기 3단으로 진행합시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도 마찬가지 남의 도로 들어가니까 한번 오른쪽 봐줘야 돼요. 요 정도 속도로. 자, 이때 보고 없죠. 얼른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꺾지 말고. 사선으로. 자, 깜빡이 끄고. 자, 엑셀 힘 약간 빼고. 저쪽에 차 오는 거 보이죠? 그죠? 저기 합류예요, 합류. 내가 남의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돼. 아직 옆에 보지 말고. 좌측 깜빡이 켜는 겁니다. 합류니까. 좌측 깜빡이. 자, 저 트럭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서 멈춰도 되니까.
자, 클러치 밟고. 자, 클러치 밟고. 왼쪽 보세요. 사이드 미러. 차 있죠? 그럼 정지. 스탑. 지행속도 이렇게. 50km 후 가립니다. 중립 넣고. 다음 안내시까지. 자, 왼쪽 보고 있어요. 핸들 약간 이렇게 꺾어주고. 네. 자, 기어 잡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항상 준비. 안 오면 가야 되니까. 네. 뒤차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천천히 왼쪽 보면서 이제 엑셀 밟고 봉. 3단 깜빡이 나질 거 같아요. 이제 깜빡이 끄세요. 클러치 떼고 엑셀 밟아요. 돌리고 4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C코스는 차로변경 한 번 있다 그랬죠? 요 신호 지나서 저쪽에서 들어가면 저 위반이에요. 브레이크 밟아주고 다시 엑셀로 가고. 여기서는 바꾸면 안 돼요. 실선이기 때문에 엑셀 힘 빼고 약간 그대로 우선 갑니다 쭉. 자, 이제 깜빡이만 키세요. 깜빡이만. 딴 거 키지 말고 깜빡이만 키세요. 엑셀 계속 밟고 더 가세요. 엑셀 밟아요. 자, 왼쪽 보세요. 그 정도면 들어가도 돼. 그렇죠. 알겠죠? 이렇게 깜빡이 끄시고. 자, 신호 걸렸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미리 발언지고, 속도 줄입니다. 자, 클러치 들어가고. 자, 브레이크로 마무리. 예, 스탑. 잘했어요. 기어부터 빼고, 발 들지 말고. 그리고 왼발 들고.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동작을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면 안 어려워요. 어차피 10초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고. 자, 속도 올리고 3단 길이 꼬불꼬불해요. 속도 올리고 쭉 4단 2차로로 계속 가면 돼요. 도로 잘 봐야 돼요. 삐뚤삐뚤하니까. 바람 불어서 뭐 떨어지는 거. 너무 세게 안 밟아도 돼요. 이거 50km 도로니까. 일반차들은 좀 가속을 많이 해요. 멀리 보고. 저기는 커브 키니까 엑셀 힘을 약간 빼고. 그렇지. 다시 엑셀 살짝 밟고. 그대로 2차로. 그렇지. 그대로. 오, 잘한다.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엑셀 떼니까 속도 줄죠, 그죠? 네. 이게 엔진 브레이크 쓰는 거예요. 여기도 꼬불꼬불하죠, 그죠? 엑셀 힘 빼고 약 150m 앞 고가도로 다시 엑셀 밟고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아, 속도 좋아요, 지금. 네,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밟아봅시다. 요 정도. 아, 딱 좋다, 이거. 아, 그렇지. 약간만 오른쪽. 자, 내리막에서는 엑셀 힘을 좀 빼야 돼요. 속도가 더 붙어버리기 때문에. 네, 엑셀 힘을 좀 빼요. 좀 더 빼. 네, 그렇지. 내리막이잖아, 그죠? 네. 오르막에서는, 자전거도 그렇잖아. 네. 오르막에서는 페달 더 밟고. 내리막에서는 페달 덜 밟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에. 단지 엔진 있고 엔진 없고 차이지. 다시 이제 엑셀 살짝 밟고. 약간 오른쪽. 자, 이제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클러치, 브레이크, 마무리, 스탑, 기어 중립, 왼발 떼고. 저쪽에서 우리가 좌회전한 거야, 아까 B코스. 네. 그리고 C, 3차로 있죠? 네. 3차로 A 해서 우회전.
올해 C 직진. 그럼 시험 볼 때 어디서 가 어디로 가라고? 안 알려주지. 그 시험이 아니잖아. 알아서 가야 돼요. 그럼 알아서 가야지. 아니 시험인데. 아니, 안내 음성 나오죠? 이건 나오지. 그 나오잖아 아까 들었죠. 그래서 아, 네. 멘트. 그 신동아 그 코스도 이 안내 멘트 틀어놓고 찍은 거니까. 들어봐요. 똑같이 네. 틀어놓고 내가 촬영한 거니까. 네. 아, 지금 기억으로 안 되지. 감쯤 되지. 아까는 차가 몇 대 없었으니까. 기어 잡고 있고. 자, 이제 기어 놓고. 알겠죠? 네. 대고 출발. 어, 지금 빨리 들었어. 시동 꺼질 뻔 했어. 엑셀 밟고, 붕. 3. 붕. 4. 그렇지. 잘했어. 기어 거의 바로바로 바뀌죠, 그죠? 뻥 뚫리면. 구간입니다. 지금이 차로 유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엑셀 힘 약간 빼고, 앞차 들어오면 힘을 빼야지. 거리를 벌려야 돼요, 그죠? 앞차가 가까이 있을수록 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엑셀 힘 더 빼. 오케이. 이렇게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브레이크 발, 신호등, 브레이크. 더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더. 클러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마무리.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안전거리가 충분해야 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앞차랑 가까우면 여유가 안 생겨. 막 뭐든지 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중립. 너무 탁 밀려 3등 들어가니까. 살짝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운전하는 입장은 금방 하고 가르치는 입장은 시간이 안 가. 아직 예. 이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그렇지. 속도 올리고 붕. 3. 붕. 4. 약간 오른쪽. 엑셀 힘 빼고 앞에 빨간 불. 브레이크 발 얹고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정지 중지 2단 넣고 출발 붕, 3. 아, 차 넣지 마세요. 네. 4. 자, 엑셀 힘 빼고 앞에 막혀있는 거 보이죠? 우린 직진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기어 중립. 다음에 조금만 더 붙어요, 앞으로. 자, 2단 넣고 앞으로 좀 붙읍시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틀었다. 다시 밟아. 예, 클러치 밟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좀 더 가도 돼. 다음에는. 알겠죠? 네.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 조금만 들어요. 엑셀 밟고 붕. 더 밟아. 3단 엑셀 힘 빼세요. 앞에 또 가속방지턱 있죠? 네. 첫 번째 거는 페이크예요. 두 번째 괜찮아요. 50km 구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여요. 32야. 다시 엑셀 속도 붕 올리고 4단 에이, 이런 감점이야. 아, 네. RPM, 그거 세 번 하면 실격이에요. 네. 클러치 받고 엑셀 밟으면 확 올라가, RPM. 네. 바로, 빨리 안 해도 되니까, 따로따로.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발 얹어요. 속도 줄여. 클러치 밟고, 3단 넣으세요. 클러치 들고. 예, 그 속도로 넘으면 돼. 약 150m 같이 깜빡이고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고 왼쪽 1차로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회전입니다. 자, 신호등 초록불이죠? 좌회전 못하죠?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앞에서 정지. 좌회전 두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어 중립. 아까 엑셀 클러치 밟고 붕 했죠, 그죠? 네. 그럼 난리나. 세 번 하면 실격된단 말이에요.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신호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엑셀 살짝 밟고. 그렇지. 그만 밟고. 네. 그렇지. 속도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그렇지. 1차로. 어우, 잘했어요. 속도 올리고. 3단. 엑셀 밟고. 3단으로 갈게요. 또 바로 좌회전 할 거니까. 좌측값 밝히고,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중앙선이니까. 자, 엑셀 힘 빼고, 왼쪽 보고, 차로 변경, 포켓,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좌회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직진이에요, 그죠? 여기서. 차 안 오죠? 신호등 주황색이죠? 깜빡깜빡. 가도 되는 거예요, 차 안 오면. 가세요. 왼쪽 차 안 오죠?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초록불 들어왔네요.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자, 왼쪽. 엑셀 힘 빼고. 다 왔어요. 자, 우측 깜빡이 켜세요. 우측, 우측.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고. 여기 앞에 차 옆에 세울 거예요. 여기서 정지, 스탑. 이렇게. 감정까지 세우라는데 세우면 돼요.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클러치 떼도 돼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D코스예요.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시고 출발 준비 되셨죠? 네. 좌측감 밝히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확인 60km 왼쪽 고갑니다. 보시고 없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왼쪽 한 번 더 보고 꺾으세요. 브레이크를 떼고 꺾어요. 꺾어. 꺾어. 깜빡이 끄시고 오케이. 2차 엑셀 밟고 초톱 3단. 아니다. 기어 바꿔야 돼. 바꿀 필요 없어요. 빨간불이니까. 클러치 밟고 정지.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지금도 약간 왼쪽으로 쏠려요. 중립. 자, 본인이 이제 하요일날 시험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나면 왼쪽으로 차로 변경하세요. 1차로로. 1에서 2에요. 주말에는 2에서 2인데. 춥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신호 걸렸을 때만 물어보세요. 출발. 엑셀 밟고 3단.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앞에 보고. 깜빡이 끄고. 조금만 더 늦게 끄세요. 아직 뒷공무니가 다 안 들어왔어.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들어왔죠? 엑셀 밟고. 좌회전입니다. 이제 엑셀 힘 빼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약간 줄이세요. 이제 돌리면서 2차로. 그만 돌려. 그만 돌려. 다시. 그렇지. 잘했어요. 엑셀 밟고 그렇게 하면 돼요. 깜빡이 저절로 꺼지니까 안 꺼도 돼요. 4단 넣지 마세요. 아직 우회전 할 거니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앞에 적신호 들어왔죠? 그러면 앞에 멈춰야 돼요, 그죠? 알죠? 자, 오른쪽 보고 없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클러치 밟고 2단 미리 바꿔버려요. 클러치 천천히 들고 들어요.
다시 클러치 밟고 한번 정지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예, 스탑. 자, 왼쪽. 횡단보도 빨간불. 브레이크 떼고 출발. 알겠죠? 예. 엑셀 안 밟아요. 예, 다시 클러치를 밟고 돌립니다. 클러치 밟고. 예, 브레이크 살짝 써도 돼요. 왼쪽 보고. 예, 자,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알겠죠? 예, 클러치 잘 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속도 올리고 이제. 오. 쭉쭉을. 쭉 올려. 3단. 오, 엑셀 밟고 쭉 올려.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원래 차로 변경 안 하는데 깜빡이 끄고 저기 경운기 가죠. 4단. 감독관이 옮기라 이런 거 보면 감독관이 보면 옮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옮기면 됩니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지나가서 이제 오른쪽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알겠죠? 원래 그냥 쭉 가면 돼요. 깜빡이 끄고 저 앞에 GS 칼텍스 주유소 보이죠? 네. 저기 지나면 이제 오른쪽 3차로 가는 거예요. 지금 2차로잖아, 그죠? 네. 3차로 옮기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30 이하에서는 클러치 마음껏 밟아도 돼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기어 본인이 알아서 넣으세요. 네. 다른, 아니, 어려울 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자꾸 혼자 해봐야 돼. 예. 왜냐면 다음 시간 또 강사님 바뀌니까. 나랑 계속하면 모르겠지만.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해요. 뭐 시동 꺼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니까. 출발 정지 알아서 다 합니다, 이제부터. 드르륵 하는 건 이제 좀 빨리 뗐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바로 바꿔야 기어. 자, 우측 깜빡이 킵니다.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점선까지 가서. 자, 이제 오른쪽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꼭 여기서 안 바꿔도 돼요. 알고는 있으란 얘기예요. 바꿔야지, 2단. 바꿔야지, 바꿔야지. 꺼져요. 15km 이하는 무조건 2단 바꿔야 되는 거예요. 3단 계속 놔두면 안 돼. 내가 2단인지 3단인지 헷갈리면 모르겠으면 뺐다 다시 넣어. 뺐다 다시 넣으면 되잖아. 그죠? 뭐 이렇게 기어를 쳐다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헷갈릴 것 같으면.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 진짜 애매해요, 이거. 신호. 아까 B랑 똑같죠, 길? 방금 같은 경우는 신호 위반으로 운 나쁨을 실격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좀 더 빨리 속도를 내는 게 나아, 오히려. 트럭 따라가지 말고요. 네. 깜빡이 켜고 깜빡이 키고를 그래도 왜 건드려? 깜빡이 켜고 기어를 왜 건드려? 왜 건드려? 멈추는 거잖아. 네. 멈추는 거면 건들 필요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없어요. 없는 데 왜 건들려 그래? 기어를 왜 쳐다보나 했네. 네. 기어 바꾸려고 쳐다봤구만. 기어를 네. 기어를 바꾸기 전에 내가 바꾸기 전에 판단을 해요. 계속 진행이냐 멈추는 거냐 그 판단부터 해. 아, 멈추는 거구나. 그럼 기어 변속할 거 없구나. 30까지 줄이고 클러치 받고 멈춰야지. 어? 멈추려고 했는데 초록불이 바뀌었네? 어? 차가 가나? 가나? 어? 가나? 조금씩 굴러가네? 어? 그러면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면 잘 굴러가잖아. 이제 내가 속도계를 딱 보는 거야. 어? 15네? 2단. 오케이? 네.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요. 급하게 하려고 하면 실수 나오니까. 네.
자, 돌면서 몇 차로? 4차로. 그렇죠. 나중에 A코스는 저쪽에서 다리, 고가 위에가 아니라 저쪽으로 해서 직진할 거예요, 일로. 자, 폭스바겐 있죠? 네. 쟤는 좌회전인데, 우린 직진해서 일로 오는 거예요, 폭스바겐은. 앞에 신호도 보고 있어요, 금방 밖에. 딴 데 보고 있으면 신호 못 봐요. 기어 잡고 있고, 요 신호 다음 이제 우리니까. 그만 돌려요. 오히려 약간 풀어. 그렇지.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아, 잘했어요. 깜빡이 켜야죠.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요. 우회전입니다. 아? 왜 꺼졌어? 자, 시동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뒤로 밀린다, 뒤로 밀린다. 기어 안 바꾸잖아, 본인이. 기어 안 바꿨잖아. 시동 꺼먹은 거야, 그래서. 차단 놓고 우회전하니까 이게 시동 꺼먹은 거야. 응? 자, 잠깐 밝혀요. 저 꺼면 차 가고 그냥 가면 돼. 가요? 응, 가? 그렇지. 내가 기어면서 하라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해? 이게 오토야? 오토가 아니잖아. 네. 오토는 알아서 지가 2단 바꿔줘. 네. 근데 본인은 4단이잖아. 아까 우리 안에서 연습했잖아. 네. 그죠? 꺼지잖아. 발이 어딨어. 브레이크 있어야지. 왜 엑셀로 가려고 그래. 네. 그죠? 네. 4단 노크를 가니까 꺼지지. 왜냐면 우회전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회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기어 변속부터 해놓고 들어갈 생각을 해요. 좀 쏠린다 아까 왼쪽으로. 속도 올려야죠. 앞에 뻥 뚫렸잖아. 네. 3단 넣고 바로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될지 그림을 그려요. 네.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저 멀리 빨간불이잖아. 네. 요거 바뀐단 말이야. 그죠? 브레이크 클러치부터 들어가 가면 안 돼요. 네. 브레이크부터 들어가세요. 네. 중립. 그래서 멀리 봐야 되는 거야. 저 멀리 빨간불인데 계속 초록불 주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아, 바뀔 것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 기어변속 안 하면 무진 꺼져요. 그냥 우측 우 돌면서 클러치 밟고 잘 돌았는데 2단 바꾸고 브레이크 속도 더 줄이고 그죠? 그리고 갔어야지. 꺼먹어 봐야 알아. 자꾸 얘기해 주면 시험 볼 때 까먹거든. 몇 번 꺼먹어 봐야 돼. 얘기해주면 다 잘하지. 그죠? 이제 본인이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혼자 하게 하는 거야, 일부러. 시끄럽잖아. 시끄러운 바로 넣어버려. 지금도 클러치 먼저 밟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감점된단 말이야. 30 넘었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감점으로. 브레이크를 써야지. 클러치는 차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잖아. 예, 브레이크를 써야지. 시동 꺼질 것 같을 때만 클러치 들어가는 거고. 감점 5점 떠버린단 말이야. 이래서 가다가, 어? 가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꺼진다고, 이거. 어? 왜 클러치 쓰냐고. 멋있대가지고. 잘 바꿨어요. 항상 30 이하에서 클러치 밟아야 돼요. 클러치 밟기 전에 계기판 0.1초만 탁 봐요.
이제 클러치 들어가야지. 차 떨리잖아. 떨리면 클러치 들어가는 거야. 너는 딱 떨리는 거 안단 말이야. 예. 그 본인도 느껴야 된단 말이야. 우측 깜빡 해야 되겠죠? 150 나왔으니까. 이럴 땐 클러치 바로바로 밟아도 돼요. 32 하니까. 32 이상일 때는. 급정지할 땐 클러치 브레이크 동시에 밟아도 돼요. 우회전입니다. 자, 왼쪽 보고 산호죠? 앞에 보고. 차 오면 여기 정지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너무 오른쪽 쏠리지 말고 차로 폭이 넓은 거니까. 네. 네, 그저 넘지 말고. 자, 마무리 이제 우측 깜빡 켜고. 쏠린다 왼쪽으로.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오른쪽 보고, 차 없죠? 네. 클러치 밟고, 너무 많이 꺾지 말고, 너무 많이 꺾지 말고. 네. 네. 저 앞에까지. 중립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스탑.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네. 잘했어요.